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광복절 연휴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는 역시 조선일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던 아펑크, 문제 없다던 한국은 빈손, 일본은 곧장 화이자 대체, 이런 기사를 8월 14일에 보도랍시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많은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댓글이 무려 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특히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저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목을 보는 순간 일본 신문인 줄 알았다.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이다. 일본 신문사랑 확실히 다르다.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일본처럼 하루 2만 명 확진 났으면 조선일보에서는 뭐라고 썼을지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일본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만 명대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이었다면 조중동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은 윤석열 최재형 씨도 제2의 안철수를 꿈꾸는 것 같네요. 특히 그 장상진 기자는 안진걸 소장에게도 되게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보여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은 바 있는 기자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5일에는 한명숙 재판 증인이 임은정 검사를 향해 모의 위증을 부인하니 구속을 언급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현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로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앞선 그 보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장상진 기자와 TV조선 최 기자의 황당 보도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저런 모순되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요. 그들이 인용한 A라는 사람은 서울구치소 시절 동료 재소자가 누가 그 사람 말을 믿냐? 아무도 안 믿는다. 검사들만 믿는다. 라고 했던 그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기자들의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항의 글을 올리자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신동욱 보도본부장은 임은정 검사한테 취재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랬고 여러 차례 반론을 요청했다 그랬고 그런데 여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팩트는 뉴스 방영 3시간 전에 임은정 검사한테 문자 하나를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미처 회신을 못한 사이에 독촉 한번 하지 않은 채 뉴스를 내보낸 거고 이걸 두고 충분한 반론 기회 부여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요. 최 기자가 A씨를 인터뷰한 시점은 3월이었고 뉴스 보도된 건 7월입니다. 그 사이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 확인 노력을 했는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확인해볼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게 지금 현 상황의 그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리고 임은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못해 수사권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역 시절 임은정 검사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저런 식으로 수상한 번역기를 작동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고, 이런 의문들을 법정에서 장상진 기자와 최 기자에게 묻고 싶다며 임은정 검사를 대리해서 이틀 전 조선방송사와 조선일보 그리고 그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공개한 겁니다. 이 소송으로서 세상에 소음과 독을 지어내고 퍼뜨리는 이들과 맹렬히 싸워보고자 입장을 밝힌 건데요. 정말 대단한 결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어제 임은정 검사도 직접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왔고 늘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죠. 대검에 불청객으로 부임한 후 더더욱 거센 비난과 조롱을 받아왔는데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의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은정 검사도 검사 이전에 한 시민이고 피해자입니다. 언론을 향해 언론답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하지만 특히 조선일보는 절대 들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참고로 지금 광복절 연휴에 중요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일본은 거품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때 한국은 일본을 넘사벽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년 만에 국가 경쟁력, 신용도 다 제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본을 앞지른 상황이고요. 무디스, S&P, 피치 등 국가 신용 등급도 일본에 비해 두 단계나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과학기술이나 기초기술 분야에서는 일본과 차이가 여전히 크다곤 하는데 이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극복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이래서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입에 거품을 물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구나. 통일만 되면 더 이상 일본은 우리 적수가 안 되겠다. 문재인 정부 대단하다. 이런 기사는 조중동에서 보기 드물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 일본에 다시 지지 않을 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새삼 와닿는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의지와 함께 일본의 터무니없는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만들어 가셨죠. 여기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참고로 오늘 독일처럼 남북 공존하며 한반도 모델로 통일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뒤를 이어갈 다음 정권 재창출이 더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님도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셨는데 아직까지 친일 잔존 세력들이 뿌리 깊게 박혀서 대한민국 곳곳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결코 끝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혈연적, 사상적 후회들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과거는 그만 얘기하고 이제 미래로 나아갈 때다. 그러면서 지겨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지역 내에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저는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과거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나 가능한 얘기겠죠. 그중엔 특히 이런 식으로 염치 없이 대선 후보로 나온 최재형 같은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주위의 사실을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애국 마케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 램지어 교수는 일본 우익 체계에 일본군 매춘부 납치할 필요 없었다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본인의 논문에 대한 비판도 어마어마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논란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국정원이 일본 우익에 정보를 넘겨서 한국 시민단체 탄압에도 쓰였다는 얘기가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부당 거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25년간 국정원 소속이었던 제보자가 국정원과 일본 우익단체가 얽힌 정황을 직접 제보를 하고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이 PD수첩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매춘부들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고 북한과의 평화 기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도 여태까지 정말 상식 바깥의 일들을 저질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식이법, 부모 등 명예훼손을 한 유튜버가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민식이 부모님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들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들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 왔는데 최근 재판부는 이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재판 중에도 자숙도 안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한 겁니다. 생각 못움직이라는 유튜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정 구속이 됐네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계속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